알찬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분양 올림픽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도 가장 처음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 인천 계양 신도시인데요. 이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소감을 또 말씀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주영남 소장님 소감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매 회차마다 제 소감을 들어보고 싶다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그 요청이 있어서 제가 별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소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7월 17일 촬영을 네. 하고 있는 날짜가 7월 17일입니다. 제헌절 네. 아니겠습니까? 네. 제헌절이 요즘 빨간 날인가요?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저희가 빨간 날 같은데요? 빨간 날의 개념이 별로 없이 살다 네. 보니까 네. 아무튼 뭐 우리나라 그 헌법이 만들어진 것을 기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뭐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네. 이 재반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에 철저히 근거해서 분석을 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이니만큼.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평소에도 네. 가장 준법 정신이 투철할 것 같은 전문가 1위로 또 선정이 네.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1위요? 공중 도덕을 또 생활하면서 네. 항상 길 다닐 때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나란히 가게 되면 오하열을 맞춰서 발맞춰서 제가 네. 좌측 통행 철저히 지키고 네. 좌측 통행? 좌측 통행 아닐까요? 요즘 우측이지 않아요? 국민학교 때 좌측 통행하라 그랬는데 선 노란 선 그거는 항상 좌측으로 다니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우측 통행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좀 바뀌었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주쳤구나 사람들이랑 네.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히나 했네. 네, 저 인천 계양 신도시 전체하고 이번 사전청약 대상의 블록을 나눠서 규모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사업 주체하고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어떤 게 규모나. 입지 뭐 이런 것들이 되죠? 예, 계양 신도시가 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 지구 중에서 가장 많이 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뭐 실제로 그런 상징성 뭐 의미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규모를 보시면 최초의 그러니까 사전청약 대상 지구의 그 기준하고는 별개로 최초로 지구 지정이 되었던 6개 그 지구 왕숙, 교산, 네. 계양, 과천 창릉 대장 이 여섯 개 지구 안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계양은 그 면적이 333만 제곱미터로 전체 여섯 개 중에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런 규모가 작으면은 3기 신도시의 그 지정한 목적이 좀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도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제가 뭔가 좀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네. 송 대표님 항상 좀 네. 같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안 해주면 잘 안 해주죠. 나도 바빠요. 바빠요. 네. 그럼 네. 이거 비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해준다고 치고 네. 가까이 있는 부천 대장지구가 있습니다. 네. 지리적으로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인천 계양 신도시를 어떤 판단을 하실 때는 부천 대장지구와 동일하게 같은 권역으로 묶어서 뭐 규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억지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럼 친하게 지낼 것 같은데 계양이랑 부천이랑? 아니, 가까울수록 사이가 안 좋던데 별로. 한번 술이라도 한잔 하라 그러고 친하게. 네, 뭐 생활권 계획 같은 걸 조금 더 네. 비유를 해서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아래에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별도로 또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당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단계가 나뉘어지는데 가장 작은 것이 근린생활, 또 그 위에가 중생활, 가장 큰 생활권 계획이 대생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인천 계양은 이제 근린생활권 계획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 근린생활권 계획 안으로 그것만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부천 대장지구를 연계해서
조금 더 큰 범위의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대상 지역은 동일한 3개 신도시로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면적이 두 지구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연계해서 사이좋게 지내도록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 좋을 겁니다. 뭐 설득을 자꾸 시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절대로 부족한 서로 느낌을 받는 친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양올림픽 구독자분들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약간 조금 더 세련되고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거가 있어야죠. 예. 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사이좋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 광역 교선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벌써 혀가 약간 꼬이기 시작하네. 혀가 네. 길어졌습니다. 네. 천하의 주소장이 혀가 길어졌습니다. 네. 미쳤나. 주소장이 그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보시면 올해 1월 25일에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로 인접한 지구라는 점을 감안해 갖고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두 지구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수립이 된 것이죠. 이미 이 교통망 계획에서 이렇게 두 지구를 연계한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것은 향후에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두 지구를 묶어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또 실제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다. 저를 믿고 그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 혀가 조금 꼬이긴 했어도 예, 예. 조금 더 이제 예. 설득력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확정된 곳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계양이 333만, 부천 대장이 343만 예. 숫자도 비슷하네요. 예. 그러면 두 개 합쳐서 676만으로 제가 처음에 최초 지구 지정 받았던 그 여섯 개 지구 중에서 갑자기 3위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뭐 그 매달 색깔이 좋아지는 게 3위로 색깔이 좋아지는 거죠. 네. 7월에 사전 청약 때는 그 해당 그 대상 블록이 어떻게 되죠? 계양 신도시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공급 규모가 이제 17,289호입니다. 공공임대 6,066, 공공분양 2,815, 민간 분양임대 8,408. 이렇게 이제 각각 나눠집니다. 일단 뭐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1차 사전 청약 대상은 1,050호입니다. 1,050. A2블럭의 공공분양이 709세대, 그리고 A3블럭의 신혼희망타운이 341세대가 사전 청약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만 말씀해 주면은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분양 709세대하고 신혼 희망타운 341세대라면은 인천 계양 내에서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예. 뭐 말씀을 주셔야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딱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메달 색깔 그렇죠. 점수가 되겠죠. 우리 네. 분양올림픽의 트레이드마크 메달. 네.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네. 신도시 전체, 인천 계양의 신도시 전체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은메달 8점 충분히 줄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네. 것처럼 대장지구와 연계해서 합산한 그런 개념을 적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전 청약 대상이 되는 A2블럭과 A3블럭을 따로 구분해서 봤을 때 인천 계양의 공동주택용지 총 20개 블럭과 그리고 주상복합용지 7개 블럭을 다 이렇게 서열을 매겨 봤을 때 A2블럭은 6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금메달 줄 수 있겠죠. 금메달 그 점을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A3블럭은 19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아슬아슬하게 은메달, 그래서 은메달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동메달로 내려갈 뻔 했는데 제가 네. 이렇게 끄집어 올려줬어요. 뭐 직접 만드신다는데? 뭐 돈 안 드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네. 만들어서 우리 네. 피디님이 잘 그래픽으로 만들어 주시고 네. 주고 계시니까. 뭐 대장장이세요? 아 대장장 말하는 대로 이거 하나씩 나오던데. 네 알겠습니다. 그 보통 일반적인 그 뭐 평가를 하다 보면 청약에 앞서서 시공사나 브랜드 놓고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3기 신도시도 사전 청약에서 이런 것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뭐 아쉽게도 사전 청약 단계에서 시공사 브랜드까지는 네. 다 정해지지는 네. 정해지기는 힘들겠죠. 네. 아직 뭐 토지 보상도 못 끝났으니까. 네. 근데 뭐 인천광역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인천도시공사가 계양신도시의 이제 공동주택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예측을 해본다면은 이들 뭐 LH라든지 뭐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갖고 있는 뭐 고유의 브랜드를 내건 아파트를 만들 수도 있겠고 뭐 방식을 달리한다면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으로서 뭐 민간 네. 건설사의 브랜드를 다는 뭐 그런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LH에서 어떤 브랜드에 네. 대한 좀 인식이라든지 네.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노력은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괜찮은 이름이 있는데 말씀 안 드려요. 맨입에 알려주지 않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말아야지. 네. 왜냐면은 동일한 제품이라고 해도 로고 붙이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뭐 여자분들은 가방 같은 거면 로고 하나에 따라서 값이 다르고 똑같은 디자인, 뭐 똑같은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네. 딱 거기 마크가 뭐가 찍혀 있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소나타 그 차에다가 뭐 다른 독일 브랜드 마크니까 차가 좀 달라 보이긴 그랬죠. 네, 그런 게 있듯이 이런 인식들이나 또 공공주택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그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조금 더 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외부나 뭐 이런 좀 자문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공공이 시행을 하고 공공이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좀 저가의 이미지로 멈춰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충분히 뭐 잘 지어서 그만큼의 가치를 상징할 수 있는 좀 고급스러운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 아파트 입주자들한테도 네.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니까요. 공공 아파트, 땡땡 아파트 비워놓은 건가요, 이거? 땡땡 아파트. 네, 그렇습니다. 자, 청약 대기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입지잖아요. 그렇죠. 또 홍보하는 것도 서울하고 인접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교통 입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뭐 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 수도권 전체에 요즘 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GTX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GTX 얘기는 좀 빼고서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GTX가 실제 여러분들이 GTX 타고 다니게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어느 누구도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빼고 현 상태에서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역교통망은 인천 1호선입니다. 인천 1호선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를 타실 수가 있겠는데 상당 부분 이 공항철도에 많은 이 비중이 실려 있습니다. A2블럭이나 A3블럭에서 출발을 하시면 김포공항역까지는 약 30분이면 도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66번 버스나 81-1번 버스를 타시고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가시면 되겠고 또 마곡나루역, 마곡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죠. 마곡나루역은 역시나 이제 버스를 타고 계양역 공항철도까지 가셔서 공항철도에서 이제 마곡나루역까지 여의도역도 중요하겠죠. 이 인천 계양 쪽에서 가장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1시간이면 가실 수가 있네요. 버스 타고 계양역 공항철도에서 또 김포공항역에서 이제 9호선을 타고 쭉 가시면은 여의도역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요 기점까지 현재의 교통 노선을 이용했을 때에 걸리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살만하죠. 네. 예. 지하철 노선도 보다 81-1번이 더 귀에 박히네요. 81-1번, 66번. 보통 지하철 노선도를 막 외우고 그러시는 분들 꽤 많던데, 주영남 소장님 그 분양올림픽 하면서 버스 번호를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사람들, 번호, 그 노선 번호까지 말씀하시니까. 버스회사에서 저 그 상 주셔야 됩니다, 네. 상.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환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교통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향후에 조금 더 교통 노선이 좀 진화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왜, 뭐, 현 상태에서
현 상태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곳을 놓고만 봤을 때에도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하셨다면은, 그럼 그 후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교통망 계획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는가, 2단계에서는 그 부분까지 평가를 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인천 계양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뭐 GTX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신도시 내에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SBRT 체계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SBRT. S. 자동차 수입자도 앞에 S 들어가면 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S. 네. S클래스. 그렇죠. 타고 싶습니다. 꼭, S. 꼭 타고 싶습니다. 대신 이거라도 들어오면 SBRT 타러 가야 되겠어. 네. 아이고 아이고. 네. 괜찮죠? 아, 예. 네. 타지 말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 S는 좀 이렇게 튼튼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좀 뭐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그 지금 이거는 두 개 방향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B로 시작되는 브랜드인데, 그리고 그 1A 방향으로 하는 거 S 들어갔죠? 그 마이크. 아, 그렇죠, 그렇죠. S. S 들어가는 게 좋은 게 많네요.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S자가 들어가면 항상 좀 스페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슈퍼 이런 것도 많고, 그죠? 예, S 들어가는 거에 좋은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때요? BRT, S는? 이 BRT는 슈퍼 BRT. 예, 약자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네. BRT라는 게 원래 이제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인데, 네. 그 기능을 이제 슈퍼로 만든다라는 네. 거죠. 슈퍼마켓 그 슈퍼 아니고. 네. 더 이제 훨씬 우월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에다가 그래요? 속도를 갖춘다라고 합니다. 물론 나와 봐야 알겠지만 뭐 부스터 같은 거 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분노의 질주 이런 거. 분노의 질주처럼. 네? 매드맥스. 부스터 펌프 작동, 엔진 임계충, 카운트 스타트.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RT 체계가 확립이 되면은 여의도까지 25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교통망을 이용해서 1시간 걸리던 것이 절반 이내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기능의 개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김포공항역, 계양지구, 대장지구, 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아울러서 이 SBRT로 연계가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기존 지하철 노선들 5, 7, 9호선 공항철도와 함께 가장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GTX B 노선까지 요소에 원활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교통기능으로서 작용을 할 것으로,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역교통망이 딱 날짜에 맞춰가지고 될 거라는 기대는 아예 안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죠. 네. 근데 그 시기를 얼만큼 가까이 맞추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좁혀야 되겠죠. 네. 좀 평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인천 계양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인천 계양의 입주는 이번에 이제 사전청약에 나서는 계양의 입주는 2026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을 오고 가는 SBRT 노선도 2026년. 그리고 GTX B 노선, 가장 굵직한 교통망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GTX B 노선은 2028년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에 2026년쯤에 SBRT 노선은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SBRT가 들어오기 전 지금 단계에서도 큰 무리 없이 이 주요 기점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정도의 교통 입지이기 때문에, 그 시점, 입주 시점 전후해서 SBRT까지 개통이 된다면 상당히 뭐 양호한 수준의 교통 기능이 발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2026년도에 인천 계양 모든 주민들이 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초반에는 그 입주민들의 숫자가 이제 적어서 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그 수익 제대로 뭐 수익 비용의 손익분기가 제대로 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만큼은 네. 또 공공에서 이제 보전을 해줘야 될 그래야 것인데 진짜. 그 부분도 계획은 다 세워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네. 해서 SBRT라도 조기에 네. 쌩쌩하게 달릴 수 있도록 네.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버스 정도는 뭐 그래도
그렇죠. 철도하고도 좀 달라가지고. 네, 좀 그 정도는 해주시겠죠.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 뿌잉. 네, 그렇다면은 교통입지의 평점, 그것도 한 메달로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신도시 전체를 평가했을 때는 네. 은메달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잘 나왔네요. 좀 전체적으로 제가 쫙쫙 네.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네. 뭐 네. 내 맘이니까. 네. 광역 교통 계획이 설사 조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네. 기존의 교통망 뭐 충분히 이용할 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근데 금메달을 줄 수는 없었던 게 신도시 네. 내부의 자체적인 전철망은 없습니다. 네. 그 SBRT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전철역까지 연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약간의 이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신도시 전체는 은메달 7점으로 주겠고 네. 단지의 입지를 놓고 봤을 때는 금메달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신도시 내에서 가장 인천 1호선까지 이동하는 게 이제 편리한 그런 입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요 단지만 따로 떼서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는 금메달 9점을 금메달 나왔어요. 제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점수가 잘 나왔네요. 메달 색깔이. 왜냐하면 신도시가 그 교통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아직 그렇게 막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뭐 은메달 그리고 그렇죠. 단지 입지 금메달 뭐 오늘 뭐 제헌절이라 기분이 좋으신지. 날이 더워서 그래요. 그래요. 빨리 하고 가려고 쉬고 싶어가지고 대충 점수 주고 그죠? 근데 여기 요번에 3기 신도시 강점이 네. 그 자족 기능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족 기능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보다도 2배 이상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인천 계양 자족 기능을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네. 신도시 완성 단계에서 봤을 때는 거의 이걸로 성패가 결정된다고 볼 정도로 의미가 큰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사전청약 그 발표가 됐을 때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들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다 비싸다 네. 제도가 어떻게 되고 나 어디에 네. 지원해야 경쟁률이 올라가나 이것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되 잠깐 좀 멀리 내다보는 차원에서 이 자족 기능도 네. 분명히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천 계양은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지금 가격보다 향후에 완성되고 나서 가치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거에 더 분석이나 예민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이 그쵸. 가는 부분이죠. 다른 것보다도 부동산 그 전문적으로 또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그쵸.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형성되냐 이거. 지금 이 단계에서의 뭐 추정 분양가 몇 천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쵸. 사실 그래서 다른 신도시를 평가할 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준을 놓고 한번 뭐 똑같이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양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 전체 신도시 내에서 차지하는 자족용지 비율은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판교 테크노밸리의 네. 1.7배에 달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이 규모 자체는 상당히 크게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용지 확보하는 거는 뭐 필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용지를 확보해도 기업체들한테 매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또 문제가 변론으로 들어가는 거고 특히 2기 신도시가 자정용지 미매각 때문에 한참 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은 뭐 될까요? 어떻게? 맞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뭐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약간 좀 불편해 하실 것 같아갖고 네. 특정은 안 하고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도시에 사실 업무시설 용지로 지정을 해놨는데 그게 업무시설로서의 입지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장기간 미매각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어거지로 어떻게 이제 매각은 됐는데 원래 업무시설, 뭐 오피스라든지 뭐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그 기능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수요가 없으니까 네. 전체 그냥
오피스텔로만 때려짓는다 그러죠? 때려짓는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막 밀어내기 분양하고 뭐 그런 사례. 사실 도시 밀어내기. 네. 몇몇 군데서 벌써 그런 때려지는 오피스텔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걸려봐라 그냥 아주. 사실 지적을 하기도 했었죠. 아, 조만간 나오나요? 그런 지적 현장이? 어디 나올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네. 잘 보십시오.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네. 때려진 곳. 네. 사실 그 시점에서 뭐 분양은 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상품의 가치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소장님께서 지적하고 저희가 보는 시각이 그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게 샀을지 모르겠지만 그 경쟁성이 떨어지면 추가적인 상승.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지. 예. 진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네. 쇼미더고민이나 이런 것들. 쇼미더고민! 공정 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분양올림픽만 보지 말고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참고를 하시게. 분양올림픽에서 맨날 이상한 동물 성대모사 한다고 고라! 저 인간 이상한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이고 상담할 땐 굉장히 진지하게 제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다른 신도시의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족 기능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판교가 되겠죠. 그래서 판교하고 네. 다른 신도시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다양한 신도시를 다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가장 극명하게 비교가 될 만한 곳이 판교하고 동탄 1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족 용지 비율 자체가 판교가 4.9%,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가 않았죠. 동탄 1 신도시가 9.7%, 거의 뭐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뭐 두 곳 모두 이 개항의 22%보다는 다 낮은 수준인 것이죠. 네. 아무튼 판교 동탄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자족용지 비율은 동탄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주균형지수,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의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면서 그 신도시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고 있는가를 따질 수 있는 중요한 지수가 되는 것이겠죠. 직주균형지수가 판교가 27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100을 보통 통상 기준으로 하는데 뭐 278.1이라면 뭐 말 다 했죠. 동탄 1은 네. 91. 자족용지의 그 지정된 비율 자체가 훨씬 넓지만 하드웨어는 크지만 실제 기능에 있어서는 판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규모 또 물론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야 되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기업들이 나 거기 가보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올만한 기업 입지가 될 것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이 대빵만하게 컸는데 그렇죠. 기능은 별볼일 없었잖아요. 그냥 무거웠죠. 거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벽돌. 근데 지금 이렇게 컴팩트해지고 기능도 그렇죠. 좋아졌듯이 예. 판교가 굉장한 비율은 적어 보이지만 균형지수는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실제로 네.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 인천 개항의 기업 유치에 대한 그 경쟁력도 요거하고 같이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아파트 시장하고 분석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하고 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스펙트럼을 갖고 계시죠? 도시아경제의 분양올림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석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또 기본적인 자료로서 인천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인천의 각 주요 지역별로 산업입지의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5년 후에 실제 증가하게 되는 산업입지의 수요까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인천의 뭐 다양한 지역 중에서 계양구가 2025년까지의 산업 입지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그 증가분이 2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수준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산업 입지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계양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인천 계양 그 3기 신도시는 정식 명칭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그만큼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산업입지의 중요도, 그 수요를 반영한 곳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후에 단지 조성이 다 완료가 되고 기업들도 들어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그 가치 상승의 폭이 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김포공항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뭐 주거지로 개발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곳이 지금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 대해서도 나름의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 소음 때문에 그분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아니면은 뭐 인천공항하고 같이 그 한쪽으로 그냥 일어나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나름의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상업용 부동산 개발하고 김포공항에 대한 운송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같이 해주시면은 꽤 중요한 존재라는 건 좀 인식이 될 것 같은데요.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한번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뭐 신의 영역인 것 같아서 GTX 언제 들어오는 거 맞추든 그 정도 급인 것 같아요. 네. 백신 맞으면 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래도 그 백신이라도 있으니까 백신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상대국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뭐 백신 얘기 해봐야 뭐가 의료 채널도 아니고 부동산 얘기는 하시죠. 제가 네. 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다 이제 이유가 있겠죠.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이 대화에서 나타나듯이 개인, 그러니까 여객 손님인 것이죠. 개인 운송의 그 절대적인 물량은 당연히 과거 대비 뭐 공항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여객은 뭐 감소했지만 화물 운송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2021년 4월과 2020년 4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발한 그 직후와 그 단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괜찮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게 발발한 직후와 네. 그리고 올해 4월 딱 1년이 지난 시점을 비교를 했을 때 김포공항의 화물 운송량이 53.6%나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인천공항도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29% 인천공항도 많이 네. 증가한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수준으로 국내의 그 화물 운송에 있어서는 거의 뭐 대부분의 기능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 곳입니다. 요즘 이 상업시설들, 업무시설들, 특히 이게 물류 기능을 가장 중요시하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항과 가깝게 있을 경우에 그 가치가 훨씬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공항과 김포공항과 가깝게 있는 인천 계양의 기업 유치 경쟁력은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나 물류센터 개발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도로망하고 인접되어 있는 거 좋아하듯이 그럼요. 뭐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하늘도 나름의 그 운송하는 그 노선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네요. 사실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 뭐 공항에 비행기 다녀서 안 좋아요 뭐 이런 설명을 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참 기운 빠지는 것이죠. 그렇죠. 마곡을 비롯해서 그쪽 근처에 뭐 집값이 얼만데요? 예. 사실 실제 그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제한되어 있어서 비행기 소음에 영향을 받는 곳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전 청약 모집 공고가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정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계양신도시 전체 히스토리와 함께 앞으로 남은 일정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이 2018년도 12월 19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기신도시 최초로 지구계획 승인이 일어났고 2021년 7월 16일 드디어 이제 모집공고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집공고는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씩 전체 내용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이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반 공급 중에서 해당 지역 1순위자 가운데 무주택 3년 이상 납입인정 6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8월 4일 그리고 해당 지역 나머지 해당 지역 1순위 전체는 이제 8월 5일에 진행이 됩니다. 1순위 기타 지역은 8월 6일부터 10일까지 2순위 8월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주택 사업 승인과 착공은 실제 착공은 2023년을 예정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본 청약이 당연히 뭐 2023년에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준공은 2026년 준공되고 입주하는 이런 스케줄로 향후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실 수가 있듯이 사전 청약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뭐 경험을 하셨던 아파트 청약과는 좀 다른 제도입니다. 내가 청약하고 나서 당첨되면은 뭐 계약금 내고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내고 한 3년 기다렸다 입주하고 그런 체제가 아니고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1, 2년 기다렸다가 사후적으로 본 청약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 계약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꽤 깁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을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얼마나 잘 다른 곳보다 원활하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꼭 지켜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청약 일정 이 일정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게 토지 보상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보상이 안 되면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토지 보상 안 되면 꽝이죠, 꽝. 사업을 꽝. 진행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지 보상률을 놓고 보더라도 인천 계양이 뭐 최초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뭐 예측하실 수가 있듯이 토지 보상도 다른 곳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6월 17일, 지난 6월 17일 LH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토지 보상이 벌써 이제 60% 이상 진행이 됐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보시더라도 대토 보상 계획 공고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것도 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인천 계양은 2021년 4월에 뭐 2차 대토 보상 계획이 공고가 됐었고 하남 교사는 처음으로 6월 25일에 대토 보상 계획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 신도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인천계양이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진도가 꽤 빨리 나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타 지구 대비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사전청약 제도에 대해서 문의가 지금 많은데요. 인천계양 청약 대기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제도들 일문일답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셨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죠? 그렇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이 되겠습니다. 서울하고 인천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다른 이제 수도권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같은 경우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30% 그리고 그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의 20%를 배정하고 그리고 기타 수도권의 50%를 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을 가만히 비교를 했을 때 인천의 경우에 50%의 물량이 인천 거주자,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이 된다는 것이죠. 경기도는 30%입니다. 대부분의 사실 3기 신도시 그 지구들이 경기도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인천 계양은 조금 더 특수하게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요에 의해서 앞으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인천 계양의 향후에 이제 전망을 바라보실 때도 현재의 인천의 아파트 시장의 상황이 어떤가, 실제 수요자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따져보시면 정확하게 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첨 이후에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부적격자가 있을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당첨 이후에 포기하거나 네. 부적격으로 판명이 난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네. 혼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뭐가 돼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세요. 불러갖고 뭐 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1년 동안 네. 사전 청약 참여가 이제 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1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 사후적으로 당첨됐는데 나중에 검증을 해보니까 자격 미달이더라. 네. 혹은 내가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긴 됐는데 다른 곳, 사전 청약이 아닌 네. 다른 곳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난 못 기다리겠다. 그냥 아파트를 매수해버리다. 이렇게 해서 매수를 유주택자가 됐을 때 네. 뭐 당연히 포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
그 시점으로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제약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첨되고 나서 타지구에는 청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타지구라는 게, 그러니까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청약에 한번 당첨이 되시면, 다른 3기 신도시의 다른 사전청약 지구에, 대상 지구에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계양에 이번에 당첨되신 분이 다른 곳 추가로 하남 교산에 나중에 진행이 되게 될 수 있는 하남 교산에 다시 한번 지원해서 또 당첨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인천계양에 당첨되신 분이 가만히 이제 계시다가 둔촌주공을 지원했다라든지 3기 신도시가 아니죠. 뭐 동탄 신도시에 지원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 방법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비법 이런 것들 막 설파를 하고 꿀팁 막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법이 뭐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다 공개된 정보인데 다들 이제 생업에 바빠서 잘 들여다보시지 못하다 보니까 용어도 좀 이제 법률 용어가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해석을 못하고 계실 뿐이지 이게 뭐 특정 어떤 전문가만 알고 있는 엄청난 비법이고 뭐 돈을 주고 뭐 가서 뭐 들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아실 수가 있는 것이고 모집공고 출력해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고 나서 제가 드린 설명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법이란 거 비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놓치실 수 있는 부분 계양 신도시의 경우에 이제 공공 분양하고 신혼희망 타운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보면 이렇게 공공의 분양이 진행이 될 때 조금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분들 있죠. 보통은 자녀가 더 많은 자녀를 가족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라고 표현할 때 약간 좀 그래요. 자녀가 많은 분들이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죠. 가점에서. 근데 자녀가 전혀 없는 경우에, 신혼희망타운을 지원하시는 게 다 더 유리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만 혼인 2년 이내, 그리고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 대해서 가점제, 총 9점에 해당하는 가점제로 우선 공급 30% 물량을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가점제에서만 소득, 거주기간, 납입 인정 횟수만을 따질 뿐이지 여기에 자녀 수는 들어가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당연히 자녀 수가 반영된 가점제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하겠죠. 그런 차이점,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 자, 청약 대기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제도를 하나만 좀 선별을 해본다면요? 예, 그 3기 신도시 물량의 15%는 일반 공급, 그리고 85%는 특별 공급으로 나눠져 있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중복해서 동시에 청약할 수 있는가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 중에서 내 요건에 해당하는 거 특별공급 하나 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일반공급도 요건이 된다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안 되는 것이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공급까지 같이 지원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특공과 일반 공급 양쪽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당연히 양쪽 다 지원을 하셔야만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의 추정 분양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보다 고분양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예, 뭐 6개 지구 중에
가장 인천 계양이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새 아파트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죠. 이게 체계적인 신규 아파트 시장 가격 구조 자체가 아직 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전용 59제곱미터가 3억 5,600만 원대이고요. 그 다음에 전용 74제곱미터가 4억 3,600만 원대, 거의 뭐 4억 3,700만 원 가깝게 되네요.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9,300만 원대, 이렇게 이제 공공분양의 각 평형별 추정 분양 가격이 결정이 됐고,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전용 55제곱미터가 3억 3,900만 원대로 추정 분양가가 발표가 일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을 좀 찾으려고 한다라면은 주변 시세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예. 사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계양구 내에서 가장 신축에 해당하고 가장 단지 규모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세 개 단지를 꼽아보시면은 인천 계양 코아루 센트럴 파크의 전용 59제곱미터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4억 6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양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전용 59제곱미터의 실거래가, 분양권 실거래가였네요. 4억 6,869만 원. 그리고 계양산 파크 트루엘 전용 59제곱미터가 4억 원. 그래서 이 세 개 단지 평균을 내보면 4억 4,289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이 가격에다가 80%를 적용을 하면은 딱 그 추정 분양가, 전용 59제곱미터의 추정 분양가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좀 범위를 확대해서 계양구에 2016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올해 실거래가 내역을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제가 이 눈이 시뻘개지도록 눈이 충혈이 되도록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 꼭 좀 내세우고 싶었어요. 네. 공시사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전용 59제곱미터의 네. 실거래가 평균이 계양구에서 3억 4천 8,20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놓고 봤을 때 범위를 조금만 확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네. 이번에 추정 분양가 발표된 3억 5,600, 280하고 계양구의 현재 새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 3억 4,800만 원, 오히려 추정 분양가가 약간 높게 나오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뭐 그래도 뭐 시세의 80%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기준을 약간만 바꿔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더 높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상당히 해석이 난해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아파트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던 곳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급이 일어나는 곳에서 시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좀 공급자가 위에 설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3기 신도시라는 제도 자체가 앞으로도 많은 부분 좀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반영을 해서 실제 그 지역의 시세 대비 분양가의 책정 그 비율 자체가 일반적인 분양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또 한편으로 드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 가격의 분양을 받았을 때 손해가 될 것인가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가장 최근에 또 이제 분양을 진행을 했던 계양 하늘채 파크 포레의 경우 전용 59제곱미터 분양 가격이 3억 9,600만 원이었거든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지구와 또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 또 앞으로 계양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새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는 그 시점에 가서는 주변에 현 시점에 들어와 있는 다른 신축 단지들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의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보는 그런 분양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라는 부분.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의 1차적으로 발표된 추정 분양 가격이 본청약 시에 실제 계약서 쓰고 계약금을 납부할 때 그 확정된 가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사전청약 대상으로 발표가 된 각 지구마다 그 지역의 실제 시세 대비 추정 분양 가격의 비율이 약간씩 다 상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본청약에 갔을 때 적용하는 시세 대비 비율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이 이번에 좀 높게 나왔다면은 실제 본청약 시점에서의 그 조정폭은 좀 최소화해서 거의 뭐 그대로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좀 신경을 추가로 정부에서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도 아울러서 전해봅니다.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면 논란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뭐 청약 대기자들은 어쨌든 그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또 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분양올림픽을 통해서 신규 청약 단지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무주택 실수요자가 이 어려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를 하나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약만이 무조건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뭐 유일한 방법도 아니니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기존 일반적인 청약 단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 뭐 구축 아파트를 바로 매수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괜찮은 옵션이 생긴 것이죠. 3기 신도시라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세 번째 옵션이 추가로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사전 청약 지원하셔야죠. 대상자라면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지원하시고 일단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이후에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또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구축 아파트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일반 청약에 바로 뭐 계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반 청약의 기회도 남아 있는 것이니까 내가 추가로 갖고 갈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요소로서 3기 신도시를 잘 활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매집장만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 분양가, 이번에 발표된 추정 분양가가 지구별로 상이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 또 앞으로 1, 2년 후에 본청약 시점에서의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을 계속 이제 암시하는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구별 형평성에 근거해서 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최종 가격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세 비교도 필요하겠지만 3기 신도시 입주 이후에 뭐 안정적인 자산 가치가 가능할지 시장 환경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양구의 시장 환경은 그러니까 새롭게 그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택지를 지정해서 신축 아파트를 넣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장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아파트 시세를 인천광역시 전체 평균하고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시면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1년간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가 18%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 계양구는 5.88%의 상승이었습니다. 이 격차가 상당히 컸죠. 인천 전체와 계양구를 비교해 봤을 때. 근데 그것이 작년도 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를 놓고 봤을 때 인천이 10.52% 상승하는 가운데 계양구가 7.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평균을 상당히 많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에서의 특징은 그 지역의 평균적인 시세 대비 저가 상태로 남아있던 곳이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현재 이 계양구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를 통해서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면 차후의 시장 여건은 저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계양구 아파트 공급 현황 있잖아요. 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곳에 또 이런 지구 지정이 되었는지 또 청약 대기자들 호응들이 있을지를 보려면은 신규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도나 공급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구 지정이 상당히 잘 된 곳이다. 굉장히 잘 된 곳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아파트의 노후도 현황을 보면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처참한 상황입니다. 19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이 절반이 넘어요. 52.46%이고 1999년도 이전 건축된 아파트 전체를 보면은 총 72.2%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발길에 채이는 모든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제 20살이 다 넘어가는 고령화가 진행돼요. 아파트의 네. 고령화. 네.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게 굉장히 젊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이 세태에 대해서 좀 늘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분석을 보면은 굉장히 뭐 노후도라든지 시장 환경이라든지 아파트 가격 뭐 이런 것들 광범위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가격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나 결과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일단 3기 신도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모든 지구에 대해서 아주 좋은 메달, 금메달까지 주기는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들의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핸디캡을 안고 시작을 하는데 다른 지구들보다도 이 계양구가 주변 시세 대비 이번에 발표된 추정 분양가의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인식이 많고 실제로도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해서 일단은 동메달 6점으로 평가를 하기는 하겠고요. 하지만 이게 그거로만 너무 국한해서 너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잡혀있는 계획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예상되는 시세 그리고 이 계양구에 특히 이 3기 신도시 계양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새 아파트의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는 시장 환경을 감안했을 때 지금 발표된 추정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을 받으시더라도 내 자산 가치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시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그 가격은 뭐 동메달을 주신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00%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을 하고 또 이 지역이 교육 기능을 강화를 시킨다라는 그 정책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대상지 블록의 교육 환경은 어떻다고 평가가 되고 있죠? 이 A2블록과 A3블록이죠. 이번 사전 청약 대상이 이 인천 계양지구 전체 내에서 교육 환경은 가장 좋은 곳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A2블록, 3블록 바로 남단 쪽에 인접한 블록에 학교 용지 1, 2, 3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녀들이 통학을 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100%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100% 국공립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초등학교 4곳 그리고 중학교 2곳 고등학교 한 곳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A2블록과 3블록이 이 교육 입지로서는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계양신도시 도시계획 안에는 계양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별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뭐 일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체계 중심의 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 계양별이는 어떤 개념이죠? 예, 저도 좀 이제 생소한 개념이어서 자료를 상세히 찾아봤습니다. 이게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개념은 신도시 어디에서든지 5분 이내로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선형 공원을 이제 개항 별이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개항 별이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 도시 생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항 별이 주변에 유치원, 학교를 배치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부모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게 아, 우리 아이가 이 찻길을 건너다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이거를 늘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아이가 나와서 총총총 걸어가서 학교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에서 이 개항별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찻길을 건너지 않고도 이 공원으로 조성된 숲길을 편안하게 걸으면서 안전하게 학교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체계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아주 뭐 좀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주택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청년이나 무주택 수요자 또 신혼부부에게 좀 60%라는 파격적인 공급이 일어나고 있는 공급이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요즘 이 4차 산업, 네. 뭐 AI, 네. 여기저기서 다 화두가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가장 또 저와 잘 어울리는 분야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식사를 네. 뭐 4차까지 하시는 거. 지금 요즘 1차밖에 못하니까. 네. 뭐 원래 4차 해야 되는데 네. 1차밖에 이제 못하고 있죠. 네. 4차원이죠. 네. 그 디지털 트윈 기반의 도시 계획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 중에 네. 심시티라는 게임 혹시 해보신 거 알죠? 네. 네. 해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그리고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게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게임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도시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IT 기술을 접목해서 실시간으로 이 지구 안에서 개항신도시 안에서 어떠한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상이라든지 네. 뭐 소음, 대기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어느 섹터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바로 그 섹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없는 다른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력에 접목된 도시 개발 계획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3기 신도시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정말 진짜 세밀하고 먼 길을 온 느낌을 받는데, 아마 이번 네. 회차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희가 그 1회 보통 3편으로 나눠서 나가니까 네. 1회 가장 처음에 보셨던 저희의 그 눈 상태하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눈 상태가 그러니까. 굉장히 한 몇 년 늙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심지어 애드립 칠 그 공간도 없을 정도로 이번에 아쉽습니다. 좀 네. 성대모사를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3기 신도시 이거 참 마무리 정리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지 뭐 좀 전체적으로 서머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컨설팅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늘 강조를 하는 게 이 비관론이라든지 냉소주의에 빠지지 마시라라는 부분을 네.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제 철학인 것이죠. 네. 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깔아놨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현재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이 분양가격이 추정 분양가격이 발표되고 나서 보도되는 내용들, 사실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면, 비판적이고 좀 뭐 안 좋은 면만 좀 많이 부각되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문제의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좋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의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하는 실거주 수요자 혹은 뭐 투자자로서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조건은 항상 동일하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정해져 있는 조건 하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당국자가 아닌 이상은 투자자로서
혹은 실수요자로서의 의사결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시장과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아닌 기존의 일반적인 청약시장, 3기 신도시, 새롭게 생겨난 3기 신도시,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번째 옵션이 추가로 생겨난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이제는 동일선상에 놓고 내가 원하는 지역 안에서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되어도 당첨되는 그 순간 내 계약금으로 뭐 현금을 지불을 하셔야 된다라든지 전혀 없죠. 본청약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니까. 법률적으로 뭐 계약서 작성을 해서 뭐 구속을 시켜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추가적인 옵션으로서 갖고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분양가 가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인천 계양에 제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앞으로 남아있는 다양한 3기 신도시 완성 단계까지 가기 위한 다양한 행정 절차에 있어서 인천 계양이 다른 지구들 대비 굉장히 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청약에 사전 청약에 임하실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인천 계양에 특히 이제 인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분양올림픽을 저희가 한 15회인가요? 15회 정도 했는데 저한테 다양한 연락이 오고 뭐 이런 뭐 메일 같은 게 오고 있는 내용들이 분양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좀 많이 배웠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좀 고민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지금 7월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그 쇼미더머니의 그 부분을 좀 편성을 좀 늘리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저도 이제 실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새로운 이제 신규 아파트 시장 청약단지를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 뭐 제도라든지 시장 분석에 대해서 뭐 전에 몰랐던 것을 이제 많이 알게 되시면서도 또 요즘은 한편으로 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전반적인 수도권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승하면서 절대적으로 청약만이 뭐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폭넓게 매매와 또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이런 청약을 고르게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에 대한 정보와 또 분석 결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서 뭐 분양올림픽을 짤막하게 1, 2, 3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금운동만 뭐 매길 수 있는 현장들만 그냥 간추려서 아주 짧은 쇼츠처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든지 또 고민 이제 큰 틀을 많이 했으니까 좀 세부적인 거로 해서 쇼미더 고민에 조금 그때는 분양올림픽이 일주일에 한 3번 다시 보기까지 해서 4번 편성을 했다면 비중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집출랭하고 또 중첩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적정한 비중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상담. 실시간 상담 좋네요. 네. 그거 한번 준비 한번 해볼게요. 실시간 상담이, 그러니까 이 카메라 넘어가 아니고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옆에 앉혀놓고. 그럼 싫어하실라나? 싫어하죠. 뭐 탈 같은 거 많이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뭐 얼굴에다가 뭐 부엉이 같은 거 하나 씌우고. 마스크 위아래로 두 개 씌워드리고. 그러니까. 자, 이제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더 마무리가 길면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요. 유. 알람 설정. 뿌잉뿌잉.